산이 뭉개졌기 때문에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이제 정상적으로 끝까지 잘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볼트에 나사 산이 이제 찌그러지거나 뭉개졌을 때 같은 규격의 새 볼트를 구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건데요, 이 볼트가 기계에 아예 용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같은 규격의 볼트를 당장 구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이 볼트를 살려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볼트 같은 경우에 기존 볼트들을 살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볼트에 나사산이 찌그러지거나 뭉개졌을 때 그 나사산을 복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볼트가 딱히 망가진 볼트가 없어서 이 볼트를 직접 망치로 때려갖고 좀 이 나사산을 찌그러뜨리고 좀 뭉갠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볼트를 망치로 때려서 좀 뭉개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멀쩡한 나사산이 있고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살짝 눌려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 눌려있는 부분 쪽으로 이제 너트를 껴서 돌려보면은 산이 뭉개졌기 때문에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제가 개발한 방법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해외 유튜버나 국내 그런 테크 유튜버들이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 일단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이스라는 거거든요. 탁상 바이스라는 물건인데 일단 임시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 탁상 바이스에다가 자, 너트를 이렇게 물려주시고요, 살짝. 네, 이렇게 안 움직이게 단단하게 물려주시고요. 자, 이제 이 너트를 셋톱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잘라주셨으면은요, 이걸 다시 빼서 네, 반대편으로 다시 껴주세요. 그래서 이 반대편도 이제 이 너트가 두 쪽으로 날 수 있게 똑같이 반대편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새톱날이 들어간 부분만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죠. 이 양쪽으로 이제 빈 공간이 생긴 걸로 이제 나사를 꽉 물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요거를 잘 빼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 뭉개진 나사를 준비하시고요, 뭉개진 데보다 아래쪽, 위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뭉개진 데보다 좀 더 안쪽으로 너트를 이렇게 대주세요. 네, 이렇게 맞물려 주신 상태에서 이 바이스 그립 있거든요, 이 바이스 그립으로 너트를 꽉 눌러서 바이스를 이렇게 꽉 물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볼트를 꽉 고정할 수 있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너트를 쭉 풀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끝까지 돌려주시면은 두 쪽으로 나눴던 너트를 이 볼트를 꽉 압착시켜서 나사로 이제 한번 돌리면서 찌그러졌던 부분에 길을 내준 거예요. 잘 보시면은 찌그러졌던 부분, 그 뭉개졌던 부분이 싹 펴졌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길이 쭉 났어요. 그리고 돌려준 데하고 안 돌려준 데하고 이게 안 돌린 부분, 돌린 부분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색깔 차이가 나죠? 이 돌린 부분은 싹 갈려갖고 좀 은색빛이 많이 납니다, 부금이 벗겨져서. 자, 이제 작업을 해준 요 볼트에다가 너트를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아까 전에 처음에는 안 들어갔었죠? 너트가 걸려서. 네, 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던 부분인데 넣고 빼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나사산이 복구가 잘 됐습니다. 네, 지금 방금 알려드린 방법은 시간도 좀 걸리는 편이고 팔뚝도 좀 아픈데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 힘든 과정을 간단하게 대체할 수 있는 공구가 있어서 이 공구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스레드 메이트라는 공구인데요, 일단 이걸 포장을 까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공구를 보시면은 손잡이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 손잡이 부분을 돌리면은 여기 날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로 볼트의 두께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날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아래쪽에 있는 날 있죠? 이 아래쪽에 있는 날은 이제 볼트의 산을
타고서 이제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날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날이 뭉개진 나사산을 깎아서 복구를 해주는 날입니다. 이 공구는 이제 밀리미터 규격의 볼트나 인치 규격 볼트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밀리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4mm에서 13mm 볼트까지 작업이 가능한 공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공구를 이용해서 나사산을 복구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를 하나 더 이렇게 찌그러뜨려 갖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나사산이 뭉개져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여기에다가 너트를 껴보면은 이쯤 들어가면서부터 더 이상은 이제 너트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찌그러진 볼트를 이제 이 공구를 이용해서 한번 복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이 공구를 손잡이를 돌려서 이 볼트가 들어갈 수 있는 두께만큼 충분히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볼트에다가 이 공구를 잘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칼날이 이 나사산의 홈에 잘 일치하게 잘 들어맞도록 끼운 상태에서 이 손잡이를 꽉 돌려주세요. 최대한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꽉 돌려주신 다음에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밑으로 철가루가 조금씩 쇳가루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제 뭉개진 부분을 깎아서 이제 길을 내면서 가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공구로 한번 손질을 쫙 해줬고요. 이 윗부분이 원래 완전히 이제 뭉개진 나사산이었는데 뭐 물론 지금도 약간 뭉개진 자국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처음에 작업을 하기 전보다는 훨씬 이제 길이 잘 나 있는 상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너트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바로 껴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한 이쯤 내려오다가 말았던 너트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끝까지 잘 들어가죠. 네, 그리고 빠지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빠집니다. 네, 이렇게 나사산 복구가 완료됐네요. 예, 오늘은 이렇게 찌그러지고 뭉개진 나사산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너트를 반으로 잘라서 사용을 하는 방법은 특별한 전용 공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장점이었지만 작업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작업할 때 팔뜨기 좀 힘들기도 한데다가 처음에 너트를 자를 때 탁상 바이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탁상 바이스가 고정될 작업대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스레드 메이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너트를 잘라서 작업을 할 때보다 비교적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조그만 공구 하나가 거의 4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걸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꼭 살려서 사용을 해야 되는 볼트가 있다면 초기에 투입되는 금액 그리고 공구의 용도를 잘 검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작업을 해보시면 볼트를 원하는 대로 살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